대구 주요 이수익입니다. 또 학회 시즌이 돌아왔어요. 요즘 리프팅 되게 뜨거든요. 이렇게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리프팅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그 후에 이렇게 좀 하얗게 남아요. 이렇게 줄이 남고 특히 귀 앞에 이렇게 구렛나루 땡겨서 하시거나 하면 좀 많이 땡기시는 분들은 구렛나루도 이렇게 거의 없어질 정도로 당기기 때문에 구렛나루 재건이라든지 흉터에 이식하는 리프팅 후에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브이로그를 못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서 학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또 모발 이식 치료 중에 MTS라고 미세침으로 쿵쿵쿵 찌르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인자라든지 사이토카인들을 도포해서 우리 더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치료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 또 항상 강의록은 강의 전날까지 계속 수정을 하게 되죠.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인데요. 6시인데 이제 부산에서 하는 학회를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 롯데호텔에 왔습니다. 방역조치가 잘 되어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 부산은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데요. 하나는 부산 시그니엘이고 하나는 여기 롯데호텔. 저는 롯데호텔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8mm 하나예요? 8mm하고 1.5mm. 1.5? 네, 1.5mm는 면포성이라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는 토닝 8mm로 이제 염증성 안녕하세요. 사용하시는 분들 뭐 막 체크 있어? 어쨌든 그 연구사가 하는 이야기 중에 그 니들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니들링 없이 어떠한 약물이 트랜스더미널 드럭 딜리버리 하려면 조건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뭐 리플루에이트가 500달톤 이하여야 통과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달톤 그러니까 되게 작은 분자구조라서 좀 통과가 될 수 있겠지만 뽑아가지고 하나 이식하는 거라도 수술 하나 하면 거의 기승전 하거든요. 근데 괜찮은 기회에 병원을 좀 키우고 하면서 물론 이제 결혼한 것도 있겠지만 탈모 전문 병원으로서 병원을 키워보고자 하면서 병원 주사 치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 가지고 하는 시도해 보았는데 꽤나 이제 학회 마치고 집에 다와갑니다. 그래도 제일 마지막 시간 강의였는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남아계시고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모발 치료,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마이크로 니들링 MTS에 관련된 강의였는데, 요즘 다시 MTS가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있고, 아까 오우 선생님 강의에서도 또 피부에 스킨 부스터라고 그러죠. 이렇게 합쳐져서 막 할 수 있는, 그거 0.25mm더라고요. 저희가 쓰는 0.5mm인데, 그런 걸로도 여러 가지를 투여해서 피부를 더 좋게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두피를 좋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또 좋은 여러 가지 치료법으로 뵙겠습니다. 아마 다음 강의는 4월, 5월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브이로그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